일반적인 RNA 바이러스 한테인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어떤 바이러스들은 예를 들면 요 캡시드 구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캡시드 구조 있고, 자, 여기 여러 가지 핵태가 있는데 일단 돌아갑시다. 아, 캡시드만 있는 거냐? 캡시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예. 네. 자, 여기 사상 충전 패턴은 뭐냐 하면, 여기에 그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걸 잘 그려주셔야 돼요. 자, 바이러스가, 그러니까네, 아무 박테리아만 애나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요게 맞는 것만 하는데, 요거에, 자, 예를 들면, 이쪽에 게놈이 이렇게 있어요. 야들 게놈. 게놈 있고, 개념이라 합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사, 폴리머라이즈 효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런 상태로, 요게 이제 한 셉터예요, 사실은. 요 안에 단백질이 있어요. 요 보석 상자 속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주로 이제 그 중화 효소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숙주세포, 박테리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박테리아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박테리아 막에, 요가 좀 바꿀게요. 야들이 착륙을 해야 돼요. 들어올 때 그러면 이 박테리아 막에서 야들을 접수하는 리셉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요거하고 요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종의 박테리아에 특정한 종의 바이러스가 공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류 그 내장 속에 바이러스가 버둥해도 새한테는 감기를 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면 감염 몬식이에요. 네,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 어떤 식으로 붙는지 하면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세포막을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 요 리셉터가 이렇게 열쇠 잠수 역할을 이렇게 딱 링크를 하는 거예요. 네. 링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면 이렇게 링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의 게놈 싱글 스트랜드 RNA 게놈 하고 여기에 효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중화 효소. 그럼 야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 박테리아가 야를 자, 이렇게 다 그려야 돼요. 요 과정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이 울렁울렁해서 자 그럼 이걸 저 생물학 용어로 뭐냐면 엔도시토시스 다시 엔도시토시스 이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먹이를 섭취하는 방식도 이거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내받는 방식도 이거예요. 요게 이제 진핵세포에서 신경 시냅스도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요 원리만 알면 우리 정신이 뉴런의 작용도 그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 막의 일부가 안으로 쭉 들어갔고 요게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와요. 자,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자, 빨리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 막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막이. 예. 네. 거기서 버석이 사갖고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리셉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바이러스 리셉터 요렇게 있고, 지금 요 막에 붙었던 요 리셉터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